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뮤지컬 시다르타를 제작하고 계신 분이죠. 주식회사 MSMC 대표 네, 김면수 대표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네, 거의 1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저희가 뭐 근황은 워낙 그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저희 또 시청자분들 또 라디오로 들으신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뮤지컬 스타르타 제작자 김면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1년 만에 뵈니까 네. 새해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면수 대표님도 제가 가끔 생각날 때마다 만사형통하시기를 제가 항상 발언하는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작년에 뮤지컬 스타르타 여법하게 회향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아,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요. 시기였는데요. 네. 사실 작년 봄에 3월 8일부터 4월 3일까지 올림픽 공원에 있는 우리금융아트홀에서 네. 한 달 동안 공연을 하고 네. 그다음에 지방 순천 부산 대구를 또 한 바퀴 돌았는데 네. 하, 마침 그때가 또 오미크론이 40만 맞습니다. 60만 증가될 때여가지고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경제적인 독립 BEP를 넘겨보려고 네. 좀 캐스팅도 화려하게 하고 했습니다만은 네. 그런 어떤 돌발 변수에 1년을 미뤄서 올해 어떻게든지 경제적인 독립을 자주 독립을 네. 쟁취하고자 열심히 또 올 한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여전히 꾸준히 불사 중인 예, 지금 불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뮤지컬 시타르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계속해서 되던 그 시즌들이 중간에 뭐 3년 4년 지나고 나니까 벌써 지나갔네 얘기하지만은 그 한창 중간에 있을 때 그걸 겪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루가 100년 같고 진짜 그렇잖아요. 네, 예. 작년에는 좀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들이 여전히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제가 혼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이제 가끔 이제 얘기하다가 제가 오늘 초대석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오늘 누구 오세요? 이런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스님이세요? 제가 불자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불자님 오신다 했더니 누구시냐 그래서 뮤지컬 시타르타 김면수 대표님 오신다 했더니 계속 하시네요.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정말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여태까지 불교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문화 상품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문화 상품을 만들었는데 그냥 단발성? 이벤트성은 있었지만은 이렇게 해를 거듭하면서 꾸준하게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면서 가지고 가는 분들 저는 거의 처음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봐도 지금 현재 불교 소재로 한 뭐 영화, 드라마, 뭐 연극, 뮤지컬 네. 다 봐도 그러니까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유일하죠. 예,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에 시즌 5, 다섯 번째 시즌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 그래도 이제는 뭐 거리 두기도 해제가 되고 네. 뭐 마스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또 위험한 부분은 있긴 하지만은 아마 공연 문학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정말 숨통이 조금 트이는 그런 한 해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작년에는 연습하시다가 배우들이 막 예, 코비드 코로나에 감염돼서 중간에 또 막 또 문제도 생기고 그러셨잖아요. 예. 예. 올해 시즌 참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올해는 이제 작년에 그 의욕적으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네. 독립군 정신으로 임했는데 네. 독립을 하지 못하고 네. 아직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본력이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고갈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네. 그래도 4년 동안 하면서 한 27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네. 회수와 반절 조금 뭐 그 정도 회수가 안 된 상태에서 또 네. 하려고 하니까 새로운 장면을 만들고 싶 만들면 거기에 대한 노래가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의상이 들어가야 되고 네. 또 뭐 소품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제작비가 다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네. 이번에는 지금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동안 했던 것 중에서 관객의 반응이 좋은 장면들을 좀 이렇게 삽입을 해서 네. 좀 더 대중적인 그렇게 감동을 좀 더 줄 수 있는 그런 쪽에
어떤 뭐 무대를 더 만들고 노래를 더 만들고 뭐 의상을 더 만들고 이런 거 어떤 하고 싶은 건 굉장히 많으나 네. 그걸 하기에는 아직 여력이 부족해서 이번에는 네. 기존에 했던 것 중에서 좀 더 관객의 반응이 좋고 감동적인 장면을 좀 2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내실을 다지면서 단단하게 네. 만드는 그런 과정을 좀 네. 거쳐야 될 것 같네요. 그 뮤지컬이라는 것도 뭐 우리가 뭐 브로드웨이 뮤지컬 뭐 얘기하고 영국의 그 어떻게 보면은 뮤지컬들도 얘기를 하지만은 거기도 맨 처음에 초연했던 작품과 몇 년 지나면서 올라오는 작품들이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다듬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죠. 예. 그런데 네. 이제 거기는 워낙 이제 자본력 100억, 200, 200억, 300억씩 네. 들어서 만들었기 네. 때문에 처음부터 탄탄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라이센스로 판매가 돼서 저희 나라에서도 지금 뭐 아직까지 대극장용 소극장은 대학로에서 이제 많이 창작 네. 뮤지컬이 많이 맞아요. 생겼지만 대극장 워낙 자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없어요. 아직도 브로드웨이 뮤지컬들이 1번에서 10번을 거의 대극장용은 장악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반열에 올라서기까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예전에도 언뜻 이제 잠깐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은 나는데요. 인터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이런 표현 그렇지만 사업가는 수익이 남아야 되잖아요. 네. 수익이 남아야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다시 이익 창출이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자본력이 부족하고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파트에서 시작을 하셔가지고 지금 몇 년째 불사를 하고 계시는데도 아직 손익분기점을 못 넘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올해도 들고 나오시는 그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쪽에 뮤지컬 쪽에 온 지가 지금 10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오면서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뭐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 케이팝, 의상, 음식 다 세계화 됐는데 아직까지 네. 뮤지컬이라는 장르만 세계화 되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 왔으니까 한국 뮤지컬의 세계화를 한번 추구해보자. 그게 이제 꿈이었고 그것을 어떤 게 할 거냐라고 어떤 작품으로 할 거냐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지저스 크라이 슈퍼스타를 능가하는 붓다의 삶과 사상으로 기본적인 소재를 깐 뮤지컬 시타르타로 세계화를 한번 이루어보자 이런 이제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네. 그 소망을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에 소망으로 삼고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어떻게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뭐 전 세계인이 알고 정확하게 그 뮤지컬은 모르더라도 거기에 나오는 멜로디 한 구절쯤은 한 번씩 들어봤을 법한 그런 뮤지컬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양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좀 확 일어난 것도 있지만 자, 그렇다면은 이 시타르타라는 한 인물로서 놓고 봤을 때 아, 이 사람의 생애 또는 이분의 생애를 가지고서는 내가 뮤지컬을 만든다면 참 매력적이겠다 느끼신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현대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분이라고 저는 시타르타의 삶이 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제 모든 인간들이 다 권력과 부를 향해서 다 네. 매진하고 있고 오늘의 젊은이들도 그런 길로 가기 위해서 뭐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그 권력과 부는 다 한계가 있고 네. 근데 거기에 모빌라이 하는 모든 인간들이 그걸 다 가질 수는 없고 그래서 거기에 낙오자도 생기고 낙오자가 이제 뭐 우울증이나 이런 거에 걸려서 자살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많이 전개되잖아요. 그래서 네. 뭐 치존생 공시생이라는 단어가 뭐 생길 정도의 그런 그 젊은이들이 더 방황하고 있는 네. 시기고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이제 문명의 이기도 누릴 만큼 다 누려봤고 자본의 극치도 다 누려봤지만 우울증과 치매에 걸려서 헤매고 있는 인간들의 지금 현 군상 그런 사회상 속에서 부처님은 그 권력과 부를 다 가질 수 있는 그 태자의 자리를 과감하게 내던지고 인간의 근본적인 고뇌와 번뇌에 원인이 뭐고 해결 방법이 뭔가를 찾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혹독한 6년의 고행을 통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명상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요새 명상과 또 동양 사상이 뜨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과학적인 네. 데이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상과 삶이 부처님의 삶과 사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로 뮤지컬을 만들어서 전 세계인들에게 울림을 준다면 새로운 권력과 부만이 인간의 최고의 목표가 아니고 제3의 길이 있다라는 것만 알려주면 네. 우리의 뮤지컬은 소기의 성과를 다하는 것이다 아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부처님의 일대기를 우리가 보통 8단계로 나눠서 보는데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태어나시기 전이 있고 네. 태어나신 다음에 이제 살아온 그런 계절이 있고 그리고서 이제 또 출가를 하신 다음에 네. 고뇌하시다가 출가에서 말씀하신 고행 끝에 고행을 버리고 중도의 길을 택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깨달음 어디 있는지 딱 전법을 하시다가 네. 이제 열반에 드시기까지의 시기가 있거든요. 어느 부분에다가 이 뮤지컬 시타르타는 포커스를 좀 많이 맞췄다 이렇게 말씀할 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1막이 탄생부터 이제 출가까지고 네. 2막이 6년의 수행 과정에서 성도하시는 장면까지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전법과 열반에 드시면서 여기에 이제 어떻게 그 굉장히 어려운 네. 사상들의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사실은 네. 그 깨달음의 과정 그리고 이제 출가할 때 왜 출가하게 됐는가 왜 그 좋은 자리를 다 버리고 출가하게 됐는가에 대한 것이 1막의 초점이라면 2막은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다 겪고 그 방해하는 마라파피아스를 이겨내고 깨달음을 얻으신 그 모습 거기까지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어려워서. 그 이유는 알아서 각자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한 왕국에 다 가진 왕자님께서 그렇게 그걸 고뇌하더니만 심지어 그 로맨스도 있잖아요. 예, 로맨스도 있어서 이제 야쇼다라 부인과의 어떤 네. 그런 관계도 있고 거기에서 또 그걸 또 질투하는 사촌 동생도 네. 제바달다도 나오고 그러다가 근데 그 모든 걸 또 버리고 아들까지 두고서는 정말 밤중에 성벽을 뛰어넘어가지고 출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네. 출가를 해가지고서는 그 잘난 분이 진짜 모든 걸 다 버리고서는 거적대기를 걸치고서는 길을 다니면서 그렇게 했던 것들. 그다음에 2막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라라는 게 정말로 악마라고도 하지만 내면의 어떤 그렇죠. 소리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두 가지로 예. 볼 수 있죠. 하나는 진짜 악마이고 하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또 하나의 나.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치열하게 갈등을 빚고 대결을 하고 그다음에 승복을 받는 어떤 과정들이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일반 대중적인 뮤지컬이라면 사실은 손을 좀 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약간 각색을 가해가지고 야쇼다라랑 뭐 이렇게 예. 삼각관계도 좀 하고 근데 그런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예,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예. 그게 일반 지금 요새 드라마 인기 있는 드라마 막장 드라마 막장 보면, 가면 좋아하죠. 네. 막장 갈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갔다가는 큰일 나죠. 아 그러니까 다 아는 내용이고 네. 바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얘기니까. 그 선을 지키면서 어떻게 보면 무대에서 펼쳐지는 뭔가 빵 터져야 하는 그 드라마틱한 클라이막스를 연출한다는 거 연출하시는 분들 제작하시는 분들 진짜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것을 네. 잘못하면 큰 또 엄청난 질타에 또 그 직면하게 되는데 네.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을 했어서 네. 그런 이제 장면들을 조금 이제 너무 그 저기 한 그 보통의 노래에서 조금 이제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젊은이들하는 이제 낙 쪽의 음악을 조금 이게 이제 그 이곳은 나의 세상이라는 노래가 이제 그런 낙 사운드의 노래인데 네. 그런 걸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아, 내용은 좀 담담하게 가지만은 음악적인 표현이라든가 네. 무대 연출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네. 이렇게 좀 적극적인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게. 진짜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이야기라면은 조금 어려움이 좀 고충이 덜하실 것 같은데 그럴 수 없는 이미 다 모두가 알고 있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바로 그 얘기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좀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내용상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보다 뭔가를 새롭게 넣기보다는 좀 단단하게 정리하고 다듬어가는 그런 한 해 시즌이 될 것 같다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그 대중적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장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야, 이 장면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구나 하셨던 부분들, 기억나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어떤 장면들이 있을까요? 뭐 특히 2막에서 이제 마르파피아스하고 이제 시타르타의 갈등 부분에 이제 그 마르파피아스가 이제 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네. 관객들에게 질타하는 것 같은 장면이 있어요. 네. 여기 안 그 여기 있는 그 관객들의 마음 속에도 자기 자식이 그 한 뼘의 땅이라도 더, 한 푼의 돈이라도 더 가지려고 네, 네. 한다라는 그 그런 것을 질타를 하는 그 권력을 주려고 하는 그 정치인들한테 이렇게 질타하는 장면 같은 그 대사가 굉장히 그 멋있어요. 네. 일막이 이제 마지막 떠날 때 이제 그 찬나한테 너의 부모와 다른 부모가 같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넌 누구를 구할 거냐? 당연히 나의 부모를 하겠죠. 그러면 니네 부모와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너는 누구를 구할 거냐 했을 때 답을 못 하잖아요. 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도 아니고 그렇죠. 참 어렵죠. 그래서 네. 나는 그 모두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내 모든 걸 버리고 출가한다 떠난다. 그 장면, 그 대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종교적인 뮤지컬이라고 접근을 하지 않고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돌아봤을 때 있는 정말 성인 중에 한 사람의 그렇죠. 일대기를 재구성한 그런 뮤지컬이다라고 접근을 한다면은 좀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헤르만 헤세의 뭐 시타르타 네, 같은 그런 책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또 열심히 응원을 하고 계시고 작년에 탁발 다니신다는 얘기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네.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뮤지컬을 계속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좀 지원을 네. 이렇게 또 요청을 하시고 또 거기에 또 불교계에서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탁발은 계속 되고 계시는가요? 예. 지금 그 1천분의 제작자 공덕주를 모십니다. 천부를 하고, 모시는 네, 지금 천분의, 불사를 하시네요. 네. 네. 그래서 고등학교 지인 100명, 대학교 지인 100명, 네. 스님 300분, 스님이 네. 추천하는 불자 한두 번 하면 네. 1,000명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그 뭐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네.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분은 뭐 열자도 해주시고 한자 해주신 분이 제일 많지만 네. 그 한자라도 100만 원의 VIP 12장을 먼저 사주십시오 하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선구매해 주셔. 왜냐하면 우리 그 제작을 하기 전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맞아요. 그리고 표를 팔아서 그 수입으로 이제 나머지를 보충하는 그런 시스템 구조이기 때문에 네. 처음에 제작비가 없으면 진행이 안 돼요. 우선 배우 스태프들 계약금 중도금 줘야 그렇죠. 되고 어떤 연습할 작곡도, 때마다 비용 들어가고 네. 그리고 요새 밥값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진짜 우리가 비싸더라고요. 배우들 연습할 때는 한 4-50명 아하. 그다음에 뭐 공연장 가면 6-70명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네. 아, 이건 밥값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회식을 그동안 이제 코로나여서 회식 안 해서 너무 좋았는데 회식 한번 하면 어마어마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파이팅 하려면은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굉장히 필요하죠. 네. 사실은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그동안은 코로나 핑계대고 안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지금 그래도 꾸준히 그 뭐 지인들도 그렇고 스님들도 그렇고 많이 이제 시타르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시니까 가면은 네. 그래도 크게 옛날처럼 잡사귀 취급은 덜 받고요. 아. 그래도 들어주시고 네. 설명을 들어주시고 아. 이렇게 또 한 구자씩 해주시고 그래서 아. 너무 감사하고 네. 그래서 지금 또 그런 것을 가지고 다시 이제 시즌5에 공연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선결제 합시다 이런 캠페인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뭐 하다못해 학원도 선결제 합시다. 태권도장도 선결제 해 줍시다. 뭐 지역에 있는 우리 동네 소상공인들을 살립시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보면 뮤지컬도 자본이 많이 필요한 그런 어떤 작업이다 보니까 진짜 선결제가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그 태고종 예. 비구니 회장이신 예. 현중스님이 저희 또 비비 초대석 오랜만에 또 오셨었는데요. 그때 말씀하시던 중에 그 2022년도에 예. 뮤지컬 시타르타 전관 대관을 예. 진행을 하셨다. 예. 제가 그래도 뮤지컬 좀 많이 보러나 단관이란 표현은 많이 들었는데 단체 관람을 예. 단관 단관 하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시타르타 얘기가 나오면 전관대관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 회차를 완전히 다 전좌석을 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스님이 돈이 있으신 게 아니니까 일단 내가 다 팔아줄게. 그렇죠. 예, 하고서는 당신이 이제 표를 팔러 예. 다니시는 거잖아요. 지금도 이제 가끔 현중 스님 뵀는데 네. 또 뭐 이제 비구니 스님 연임도 하시고 또 뭐 저기 강동 쪽에 경기 동부 쪽에 예, 맞아요. 예, 총무원장도 하시고 네. 무지무지 바쁘신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다르타에 아직도 관심이 많으시고 뭔가 도와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그렇게 이제 정관 행사를 해서 네. 본인이 진짜 제 대신 탁발하고 다시 그래서 그때 그 꽉꽉 채우셨는데 그 이번에 이제 연말에 익산에서 공연을 네. 했을 때는 네. 이제 그 조계종 교구본사 최초로 네. 금산사에서 정관 행사를 해주셔가지고 거기도 1,100석이었는데 네. 1,300분이 오셔서 뭐 못 들어가신 분도 계셨고 네. 그래서 이제 교구본사에서 처음 네. 해주셨으니까 아. 앞으로 지역마다 가면 교구본사에서 정관 행사를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그때 그래서 이 리플렛 팜플렛을 가지고 네. 오셨어요. 네 여기 좀 보여드릴까요? 네. 따란 이렇게 이제 나중에 자료화면 나가겠지만 금산사에서 네. 이렇게 전관 행사를 하셔가지고 그때 만든 팜플렛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공연을 하셨고요. 우리 또 이런 스님께서 이렇게 또 네. 이렇게 서문도 써주셨고 축사도 써주셨고요. 여기 또 우리 김면수 대표님 네. 예, 사진도 있고 저는 아까 이거 보다가 이 뒤에를 봤어요. 예, 멋진 네. 이렇게 뭐 공연 사진들도 있고 하지만은 이 뒤에 보니까 후원하신 네. 것도 따란 송광사 네. 네. 남고사 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안심사 또 익산 관음사 이렇게 많은 곳에서 뭐 흥복사 법우사 칠성사 다들 관심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금산사에서 정관 행사하면서 네, 네. 다 하셨고 거기에 네. 이제 아까 1,000분의 제작자는 여기에 네. 아, 쫙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함께 하신 분들 1,000분의 제작자. 그래서 공연할 때마다 네. 프로그램북 만들 때마다 네. 거기에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넣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 이번에 지금 계속 올해 1월부터 계속 해주신 분들을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도 이제 안양 공연할 때는 다 또 다시 추가해서 다시 만들 겁니다. 아 여기 특별공덕주에 보니까 그 전번까지 예. 그 총무원장을 하셨던 예. 우리 원자행장 예. 원행스님 그리고 또 현 총무원장을 예. 하고 계시는 진자우자 네 교육원장 하실 때 진우 스님도 예. 여기 보니까 있고요. 해주시고. 아 또 포교원장 하시는 또 범혜 스님. 예. 그리고 또 여기, 아, 예, 여기 있네요. 한국불교 태구종 전국 비구니 회장 우리 또 현중 스님, 아 관음종 총무원장이신 홍파 네. 스님, 또 아, 예,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께서도 네. 이렇게 또 함께하셨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마음을 내주셨습니다. 이 불교계에서 이렇게 또 마음을 모아주고 함께 가는 거 참 좋은 그런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멉니다. 예, 온 것보다 더 많이 있죠. 아유, 저희 또 방송 항상 하시는 우리 또 주석 스님, 예, 예,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 예, 성함도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좀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 나는 사실 마음은 있지만은 뭔가 이렇게 보시를 할 만큼은 조금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공연을 할 때 예. 가서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게 최고예요. 예. 많이 오셔서 예. 보시고 입소문 내주시고 친구 데리고 가서 한번 같이 봐주시고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께서 좀 동참을 해주시기를 네. 부탁을 드립니다. 이쯤에서 우리 노래 좀 한 곡 네. 들어보고 가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 시즌 4 음반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안에 보니까 오 이거 우리 또 신유 씨. 예, 네, 작년에 네. 출연했던. 네. 우리 또 권미희 씨도 함께했었고. 네. 예, 뭐 간미연 씨 이름도 네. 있고 가수 고유진 씨 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곡들 중에서 어떤 노래를 함께 오늘 들어볼까요? 예, 오늘은 그 신유 씨의 그가 불렀던 신유 씨 우리 이제 최고의 그 타이틀곡 연기법에 대한 설명이 돼 있는
홀로 있지 않아. 아. 인연과 인연으로 다 이어져 있다. 우리는 하나다. 이게 팬데믹이 하나라는 걸 증명을 해줬잖아요. 아,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뮤지컬 시타르타 시즌 4 앨범 중에서 신유 씨의 음성으로 시타르타 역할이죠. 네. 홀로 있지 않아 함께 듣겠습니다. 날리는 작은 먼지 하나도 수많은 시간이 바람으로 내게 오는 인연이라 그저 스쳐가는 사람도 그저 사라지는 하루도 누군가의 사랑이 누군가의 운명이 만들어준 인연으로 지금 내게 올 수 있는 거야. 홀로 있지 않아 살아있는 모든 게 서로가 서로의 인연과 인연으로 모두 다 이어져 있다. 홀로 있지 않아 살아있는 모든 방송 초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뮤지컬 시타르타를 제작하고 계시는 네, 김현수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으면은 진짜 이 호흡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 대표님은 다 외우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네, 그 들으시면서 아 여긴 참 이렇게 하고 싶다 여긴 이렇게 하고 또 머릿속에 생각이 진짜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네. 진짜 그 이게 이제 너무 계속 돈 얘기만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물 먹는 하마가 아니라 돈 먹는 하마인 뮤지컬이 좀 그렇죠. 무대 특히 자체가. 대극장용 진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표현하고 싶은 부분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IT 강국이기 때문에 IT도 좀 접목을 하고 싶고 네. 또 이제 세계로 나갈 때는 우리의 소리, 우리의 음악인 범패나 고음도 좀
듣고 싶고 그런 다양한 그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하려면 다 물먹는 하마와 서포트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생각만 있고 지금 그래도 이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 라인업은 또 이렇게 했는데요. 또 아마 배우들도 이렇게 시즌이 달라지면 조금 변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올해는 또 어떤 배우들 우리가 좀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올해는 계속 돈 얘기만 하려니까 죄송한데 제가 해드릴게요. 예, 비싼 캐스팅은 조금 예 지양을 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실력파 네. 뮤지컬 배우로 발탁을 많이 하셔야죠. 네, 연예인들을 쓰면 네. 이 홍보는 되고 네. 좋으나 우선 처음에 지급돼야 될 돈이 많기 때문에 개런티가 그래도 이제 뮤지컬 배우들은 그만큼 연예인만큼은 아니더라도 실력만큼은 또 연예인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시타르타 역의 그 서도진 배우라고 네. 뭐 유명한 뭐 지킬앤 하이드 뭐 영웅 드라큘라 엘리벳 네. 뭐 이런 거에 다 출연했던 배우고 네. 그 드라마도 오케이 광자매에서 방청길 역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에는 대구 국제 그 뮤지컬 페스티벌 특별 공연으로 그 화랑의 혼 문무대왕, 그래서 거기서 문무대왕 역을 한 그 앞으로 K 뮤지컬을 이끌고 갈 우리 서도진 배우가 이제 시타르타 역을 이번에 하고요. 네. 또 이제 더블 캐스팅으로 예전에 그 풍류대장에서 3등한 억스라는 팀에서 보컬을 하고 있는 우리 이경수 배우가 네. 네, 시타르타 역에. 하고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제 김봄 배우가 이제 야수다라 역, 그다음 윤진홍 배우가 이제 마라파피아스 역을 지금 하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배우들은 또 오디션해서 다시 뽑아서 네. 지금 이제 연습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뮤지컬계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예, 한 10여 년 커졌죠. 사이에. 예. 근데 이제 뭐 회전문 관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예. 어떤 한 작품을 좋아하면은 그 작품 또는 그 배우의 팬들이 보고 또 보고 해서 커진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듣자 하니 무슨 뮤지컬 관람용 적금도 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면도 있지만 그 저변이 넓어진 것도 있지만 어느 한쪽으로만 또 너무 쏠려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업계에 계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 뮤지컬 시장이 네. 굉장히 커졌다고는 하나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뮤지컬 시장은 굉장히 적습니다. 예, 이제 뮤지컬의 본고장 브로드웨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시장에 비하면 뭐 아주 진짜 적은 시장이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대다수는 유명 가수가 나오는 콘서트 정도는 지금 이렇게 보지만 네. 뮤지컬을 찾아다니면서 보고 뮤지컬을 즐기면서 보는 그 매니아층은 진짜 별로 안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회전문 네. 거의 보시는 분들이 보고 또 예. 보고 네. 그런 분들이 많고 좀 젊은 층에서 조금 보고 근데 원래 뮤지컬 관람료가 이제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젊은이 둘이 뮤지컬 보고 저녁 먹고 데이트 하려고 하면 상당히 월급에 얼마가 나가. 근데 요새 젊은이들은 아마 그 이렇게 문화비가 옛날에 저희는 뭐 이렇게 먹고 입고 하는 이런 주거비용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했다고 하면 지금은 네. 이 문화 향유하는데 비용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역시 삶이 풍성하구나. 우리의 삶은 굉장히 드라이한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뮤지컬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특히 근데 저희 이제 시타르타 뮤지컬은 처음 보시는 분이 95% 정도. 결국은 뮤지컬을 처음 보시는 분이요. 예, 그게 이제 대부분 아직까지는 불자가 관객이다라는 것을 근데 저희 이제 불자님들이 이제 노보살님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밥
삶도 바쁘고 뭐 해서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별로 보신 적이 없는데 이제 사중에서 이제 한번 보라고 하니까 와서 보신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런 부분이 또 있군요. 네. 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김현수 대표님께 참 어려운 소재를 잡으셨구나. 쉽게 가려면은 참 쉽게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예. 말씀 아까 농담처럼 하셨지만은 막장 좀 끼얹어가지고 막 그 열정적인 사랑이라던가 아니면은 캐스팅을 하더라도 주인공 하나한테만 조금 캐스팅비를 좀 몰아주고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홍보를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가는 그런 길들도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있을 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시타르타 석가모니 부처님 선택하신 점 그다음에 그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자극적인 요소들은 배제를 하고 있는 그대로에다가 뭔가를 만들어가지고서는 조금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보겠다는 그런 점들 일단 종교적인 소재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참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렵게 어렵게 앞으로 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도 시작을 했으니까 네. 그리고 또 부처님의 삶과 사상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현대인들한테 꼭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전 세계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저도 굉장히 노력을 앞으로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크게 정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현수 대표님은 사실 그 왜 어떤 걸 하더라도 좋아하지 않으면 하기가 힘들잖아요. 예. 저도 뭐 불교 방송에서 일하지만 제가 만약에 불교를 사실은 별로 안 좋아한다거나 부처님에 대한 말을 할 때 마음속으로는 사실은 그 삶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면 참 힘들 겁니다. 부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매료된 거는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굉장히 어렵게 재수를 해서 대동국대학교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오늘도 지금 개운사 옆에 이제 연습실을 좀 보러 네. 갔다 왔는데 네. 거기 이제 보타사라는데 이제 아. 그 어린이 집 위에 뭐 이렇게 네. 거기에 공간을 보고 왔거든요. 아. 예전에 거기에 기원학사가 있었어요. 동국대 아. 기숙사 불교학과 기숙사가 네. 거기에 이제 일반학과는 2년 있고 불교학과는 4년 있는데 맞아요. 아침마다 거기 예불하고 네, 그때는 뭐 뭣도 모르고 했고 1학년 때는 또 아침에 또 도량사도 들고 그때 이제 그 불교학개론이 이제 저희는 종립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교양 필수 1학년 때, 2학년 때 불교문화사를 네. 배웠는데 그때 이제 삼법인 중에 일체개고 이게 제 인생의 기절을 깔고 왔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은 고다, 네. 고통이다. 어차피 인생은 고니까 고수도고가 아니라 고통 거니까 우리가 그 고통을 인정하고. 우리 대사에도 이제 나오지만 고통을 인정하고 고통을 사랑한다면 고통은 없다. 근데 진정 고통을 인정할 수 있냐, 고통을 사랑할 수 있냐 네, 그런 것들이 어려운 과정이죠.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이 지금 고통이지만 이 불모지의 이 불교 쪽에 뮤지컬 만들어서 세계화시키겠다는 그 황당무계한 꿈을 가지고 그 고통과 고뇌 속에서 하루하루 탁발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 또한 그 아름다운 길이고 좋은 길이니까 그걸 인정하고 그걸 사랑하고 그걸 꼭 이루겠다라고 소망하면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그 멋진 말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네, 예. 진짜 그런 것처럼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불자들도 좀 항상 함께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전혀 모름에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좋은 일하는 분들이 있다 하니까 그 또 표를 또 보시하시고서는 또, 또 단관을 함께 하시러 오시는 우리 불자님들 그 마음도 저는 굉장히 소중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저도 엊그제 이제 안양 쪽에 이제 공연을 다음 달에 하기 때문에 네. 그 전혀 모르는 이제 사찰에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주지 선생님 찾습니다. 대법원 종무소에서 이제 안 계신다고 하죠. 그렇죠. 그 진짜 어려운데. 네. 그래서 이제 주지 선생님 이제 무조건 법당에 올라가서 우선 이제 참배를 하고 이제 또 부시를 하고 종무소에 가서 다시 한번 이제 주지 선생님 그러면 이제 주지 선생님이
이제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끝까지 뭐 안 계시다고 뭐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나오셔서 이제 아 지금 어려워서 한 구자는 못하고 0.5구자 50만 원만 하시겠다고 했는데 엊그제 전화 오셔가지고 한 구자 값 100만 원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인사할 때 이제 주지 스님으로 이제 그 고맙다는 인사 멘트를 제가 다 보내거든요. 이제 카톡으로. 네. 이제 끝에는 저한테는 저희 그 이렇게 한구자 해주신 스님이 큰 스님입니다. 큰 스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멘트는 그렇게 아, 보냈는데 네. 아 진짜 그런 게 이제 굉장히 감동적이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해주신 네. 약정하신 것보다 네. 더 해주신 이 마음 네. 어렵지만 동참해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걸 포기하지 못하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현수 대표님은 그냥 수행을 하시는 중이네요. 네. 네. 저희는 이제 불교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저희 그 대외협력국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나운서고 방송을 하니까 이름 대고 뭐 좀 하다 보면 알거든요. 네. 그래서 하는 얘기가 같은 스님을 뵀는데 저는 그 스님 보더니 아우 방송 열심히 하느라 고생한다고 만두를 사주셨어요. 근데 그 대외협력국 직원은 아, 본인은 가면은 주지 스님 거기 뵙기 힘들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본인들이 이제 사업 얘기를 그렇죠. 또 어떨 땐 하고 뭔가 이렇게 행사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러 가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아예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렇게 이제 피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야, 그 역시 방송에서 얼굴 많이 본 사람 나가니까 만두 사주시는구나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 김현수 대표님도 정말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그렇게 들어가셔가지고 한다는 게 이게 말은 지금 웃으면서 하시지만은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 진짜 탁발을 다니시고 진짜 수행을 하시는구나 싶네요. 네. 우리 방송 함께 하시는 우리 전국에 계신 우리 스님들 네 그리고 또 우리 불자님들 어딘가에서 저기 시다르타 만드는 김면수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아 하고서는 좀 반가워해 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처음에 다닐 땐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홍보가 다 이 불교방송 BBS 덕으로 아유.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이제 알게 되셔가지고 네. 어떤 종목소 이제 분들은 아 주심한테 전화 드릴게요. 아~ 전화가 이제 가면 네. 나와 주십니다. 그렇군요. 아 저희도가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중요한 거 남았습니다. 시즌 5 올해 일정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당장 다음 달 3월 17일에서 19일까지 안양 아트센터에서 하고요. 네. 그다음에 4월 14일에서 16일까지 용인 포은 아트홀에서 할 예정이고요. 5월 달에는 지금 현재 잡혀 있는 것은 5월 12일에서 14일까지 대구 아양 아트센터입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이후에도 이제 지금 부산, 경남, 광주, 전남 중에 한 곳씩 지금 장소를 정해서 네. 대관을 아직 못했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하고 하반기에 서울에서 장기공연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네.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부처님 오신 날 전주에 아. 하는 그 연등 행사에 예. 광화문에 큰 무대가 생긴다면 그 무대에서 좀 올릴 수 있게 해주시면 진짜 좋겠습니다. 연등회 분들 지금 듣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안양, 용인, 대구 그리고 쭉 돌아서 서울까지 오는 그 멋진 행보를 우리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항상 마음속에 품고 계신 그 뮤지컬 시다르타의 대중화 그리고 세계화 발언 계속하고 계시죠? 예. 네. 저는 올해 이제 하반기에 원래는 대만의 불광선사에서 한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네. 또 성운 큰 스님께서 예, 열반하셔가지고 맞습니다.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또 인도 수교 50주년이고 맞습니다. 하니까 인도에 가서도 하고 싶고 네. 그 밑에 스리랑카 불교 국가에서 가서도 한번 하고 싶고 뭐 그걸 기점으로 해서 유럽 미국의 브로드웨이까지 가서 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 일정들 정말 수행정진하시고 발언하신 부분들 너무너무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좋은 일들만 있으시고 또 원하시는 대로 뮤지컬 시타르타 세계화가 잘 되기를 원만성취하시기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